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입니다. 출석하는 성도만 2,000명이고요. 교회 건물 자산만 해도 1,200만 불, 하나로 한 127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만 해도 이 교회는 주변에 정말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든 사회봉사로든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성애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권익보호라고 해서 이제 동성결혼도 합법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 PCUSA 교단은 동성결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게끔 합법화해서 동성애자 목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교회, 이 필그린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PCUSA 교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게 교회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주장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노회를 대항해서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단법은 노회를 탈퇴하려면 교회 모든 자산을 다 놓고 나가야 됩니다. 건물도 둬야 되고 자산도 다 놓고 나가야 돼서 성도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싸웠습니다. 교단에서는 안 되고 사회법까지 갔는데 사회법에서도 노회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 나가려면 교회 자산 다 두고 나가라.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12월 24일 날 주일이었잖아요. 이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법정 공방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법원 공방 이제 끝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나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었어요. 근데 공동의회에 참여한 성도의 97%가 예스를 했습니다. 나갑시다. 그들이 말한 그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며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부흥을 이룬 이 규모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대요.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나가겠다고. 그래서 1월 31일 날을 마지막 그 예배로 드려서 15년 동안 그 섬기고 세웠던 그 교회를 다 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정말 장소 구하기 어려웠는데 장소가 생기고 옆 그 미들스쿨에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출석 성도가 2,000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월 첫 주에 예배 드리는 인원을 했는데 2,200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이 성전을 이렇게 포기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일 학교도 있죠. 그럼 아이들 불편해서 안 올 것이다.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딴 교회로 갈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주만 새로운 식구가 200명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을 보는데 일반 주간에 낸 것보다 배 이상이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그들이 그것을 내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다시 짓자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속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허함에 지친 사람들이 절대 진리,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담임 목사님이 이 인터뷰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여긴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해서 정말 그 포기하기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가감 없이 아무런 아낌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찰져진 진흙이 되어서요, 한 움큼 쥐었을 때 한 움큼이 그대로 다 쥐어지는 그런 찰흙덩어리였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 이 찰흙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세대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참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정말 몇 주 전만 해도 저희들은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교회는 세속적인 그 시선에 그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교회는 이 말씀 지키고자 뼈아픈 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교회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어디에 서 계시느냐. 정말 말씀을 지키는 거에 있어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나가겠느냐, 아니면 그 말씀 없어도 그냥 모이는 모임으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저 이름만 있는 교회로 남아있겠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대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또한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온전히 서겠다는 결단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수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고 수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 청년부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연인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연애만 하고 막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기 와서 몇 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는 회장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소개시켜가지고 맨날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있으세요. 그 중에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친구인 형제하고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모든 얘기를 다 나눠요. 숨기는 것도 없어요. 참 이렇게 오래 사귄 친구가 연인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표현을 하고 싶고 하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무뎌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뭘 해줘도 무슨 말을 해도 자기에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날은 너무나 안 돼서 이제 여자친구 이제 생일날 카드를 적었습니다. 이 카드를 적어서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집에 가서 생일 카드를 딱 열었는데 이 자매가 딱 보니까 제목이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는데 정말 그 이 시를 적은 사람, 이 시를 적은 사람이 정말 이 소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면서 누구야? 네가 이 사랑스러운 소녀야.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제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음성은요 마음이 열려야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여는 것 누가 하세요? 그 일을 성령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새 영, 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그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한 귀로 들었다가 다른 한 귀로 내보내는 그런 세상의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는 땅이 옥토와 같이 변하는 거죠. 씨앗을 심었을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 이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의 흔들림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나뭇가지 흔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믿음을 가진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근데 본인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녔대요. 누가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왠지 모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가 나더래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음성처럼 들려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그렇게 자신이 성경을 듣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그러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보세요. 내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 삶의 철학, 삶의 노하우, 그리고 세상의 함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지금도 우리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정말 기도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진리, 옳은 것을 발견하면 그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이겠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절이 뭐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지난해 9월부터 34주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6주, 28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제자 훈련을 해마다 하면서도 감사한 건 정말 할 때마다 성령의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교사가 되신다는 거죠.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새롭고 저도 은혜를 받고 참여하는 분들마다 은혜 받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입니다.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말 좋으냐고.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뭘 변했겠어, 아직 멀어서 그럴지 몰라도요, 가르치는 저로서는 정말 많이 변하십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표정이 다르고요,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예배생활이 달라져요. 봉사 조금 더 하고 헌신의 자리에 선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변한다고 하는 건 단순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소리, 명언을 듣는다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을 변화시켜요. 삶이 변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달라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달라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달라짐이 느껴질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생길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부족하게나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17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정말 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받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목사가 사역하면서 받는 위로가 뭐겠어요?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요,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된 능력을 보이며 사는 것이 보여질 때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에 대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킨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역사합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문장이나 어떤 문서에 나오는 그 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설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 부이면서 사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건넸을 때 그가 그냥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말씀이 능력이 있겠지. 근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한 구절 던졌을 때 그가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하는 마술과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게 우리가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마디 던져서 변화되지 않는 것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그가 그 말씀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데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 통독 대회 하잖아요. 이 대회라고 하는 게 전체 모임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못 읽으시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있어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이 내 영혼을 다할 때 나의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내 안에 장애도 있고 뭐 이 내 안에 바리케이드처럼 치는 배리어도 있겠지만 더욱 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큰 장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의 역사도 강하겠어요? 어둠의 영의 역사도 강해요. 여러분, 그 방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믿는 동족에게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믿는 동족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 관련된 이 일이요,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이 KPCA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PCA, KPCA 교단이 PCUSA 교회하고 교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재산이 노회에 이렇게 귀속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따르는 법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애자가 동성 결혼한다고 와갖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잖아요. 제가 거절을 하면 저는 2년 동안 감방에 가야 됩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제자 훈련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어느 분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당연히 감방 가셔야죠. 야, 이거 남의 일이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사님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가족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래, 속으로 인정은 되잖아요. 아, 그래야 된다, 인정은 되는데도 좀 섭섭함이 있어요. 아니, 너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안 가실 거냐고, 이러고 다시 대묻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정말 어쩌실 거냐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근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데에는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힘이 본문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섰을 때 그 온갖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대적들에 대적하여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막아주세요. 이 교회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주가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다가 놓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평상시에는 말씀 잘 붙들고 사는 것 같이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을 던져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큰일이 생기면요 말씀을 던져버리고 다른 거 찾아가요. 다른 거 붙들려고 해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나를 위해 끝까지 대적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텐데 그걸 못 견디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 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어둠의 영을 이기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 나 또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확신 갖고 옆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말씀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됩시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 이렇게 오면은 저 깜빡 안 하고 물으셨죠.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수호하는 성도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심어져 있는 한인 교회의 그 길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걸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나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지난 밤이죠. 새벽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그럼 나는 목사인 나는 이 복음 수호하기에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반성이 너무나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나태하고 아직도 멀은 것만 보이는데 고난이라고는 말도 하는데 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 장로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이 부족한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역경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타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처럼 그 마음 좀 갖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감수했던 그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한인교회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나중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간구합시다. 그러면 변해요.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삶토와 일터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이 교회 보실 때에 이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다.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한 교회가 정말 교회를 온전히 쓴 것은 모든 성도가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예배자가 되어 삶 속의 예배자가 되어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